이 새끼야, 너를 그렇게밖에 못해? 아 뭐야? 아 대체 뭔데 이렇게 분위기 잡고 그래? 무섭게. 그게 연 대표님, 아무래도 이번 드라마는 윤서 씨하고는 함께 못할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? 죄송해요 대표님. 투자해주겠다고 나선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여주인공으로 윤서 씨가 물망에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나 보더라고. 근데 거기 대표님이 윤서 씨는 안 내키신데. 아 왜? 스캔들 때문에? 그건 저희도 잘... 정말 너무들 아십니다. 우리 윤서 이 드라마 출연하겠다고 로펌에서 비서일 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... 그래서 우리도 웬만하면 윤서 씨하고 하고 싶은데 어쩌겠습니까? 어떻게든 투자 받아서 이 드라마 메이드 해야 하는 걸 몇 달 만에 나타난 투자자라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. 저희 대표님, 정말 죄송한데 그 투자자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에? 투자자 대표가요? 그래서 그분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요? 저도 갈게요, 대표님. 저도 같이 가서 설득해볼게요. 네. 이따 퇴근 후에 봐요. 무슨 일 있습니까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너 내 착각이었어. 다른 대로 말해! 오해십니다! 오해? 우리 와이프가 그러던데? 네가 여자 올리는 남자는 못돼 처먹었으니까 헤어지라면서 나랑 이혼하라고 부추겼다면서! 아니까, 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. 게다가 이 손수건도 굳이 가지라고 네가 선물로 줬다며. 이게 유혹이 아니면 뭔데? 아니 그건 제 손수건에다가 아내분이 콧물을 왕창 그나 뱉고 너 우리가 화해했으니까 망정이지. 안 그랬으면 너 어떡하려 그랬냐? 너 진짜 내 와이프라고 연애라도 하려 그랬어? 와, 너 이혼 전문 변호사라더니 이제 보니까 아직 유혹 전문 변호사네? 무슨 막말을! 자꾸 이러시면 저도 못 참습니다! 못 참으면 뭐 어떡할 건데? 못 참으면 뭐 어떡할 건데! 뭐! 넌 뭐야? 단문희 변호사입니다.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. 원래 다정하고 친절하신 분이지 의뢰인에게 그런 추한 행동하시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. 당신이 뭘 안다고 껴들어? 알 만큼 압니다. 그러니 이만 돌아가시죠. 업무 방해, 명예훼손죄, 그리고 폭행죄로 고소하기 전에 여기가 로펌인 걸 잊으신 건 아니겠죠? 여보, 그냥 가자. 자기 유혹 당하지 마. 알았죠. 나 두려워. 두려워하지 마. 나 무서워. 괜찮습니까, 담병? 예, 괜찮아요. 미안합니다. 그러니까 왜 나서서... 오늘 생일이시잖아요. 생일날 머리 질뜯기게 놔둘 수 없었으니까. 그냥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. 뭐지? 내가 다칠까봐 감싸준 사람은 우리 엄마뿐이었는데?